자, 이제 계좌 준비 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네. 물론 지금 호가는 보면 뭐 플러스? 무난합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수는 요즘 뭐 네, 크게 지수는 왔다 갔다 왔다 방향성은 없고 종목들의 변동성만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종목이 뭘로 갈지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오른 거뭐 100번 말씀드려봐야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제일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된 게 이제 저 임플란트잖아요. 뭐 임플란트 임플란트.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사실 그냥 어제 오른 거에 대한 네. 점검, 사후 점검이고, 그거는 이제 보통 캐스터들이 많이 네.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앵커분처럼 이제 낚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다시 또 귀결이 됐는데 사실, 어쨌든 그래도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어제 조금 밀렸는데 네. 50원을 조금 내주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훅좀 괜찮아지는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고 밤사이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뭐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무난한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시장보다는 뭐 다들 좀 휴가를 갔는지 종목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거의 다 좋았습니다. 뭐 네. 자일링스, 퀄컴, AMD 뭐다 상승이 좋았고 좀 특이한 점은 테슬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4%? 네. 4.69%. 그다음에 포드도 3.8%.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를 자동차로 계속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도 굴러가는 이제 덩어리니까 뭐 네. 자동차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 업체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대형주는 미국 시장하고 거의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 수준으로 움직이다 보니 뭐 반도체도 나쁠 것 같진 않고 뭐 자동차도 아니 좋고 차량이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면 타이어는 어때요, 요즘? 타이어가 이제 뭐 국내 내수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 국내 내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원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뭐 여러 원재료 값이? 네. 뭐 부타디엔부터 해가지고 뭐 인조고무, 천연고무 다 많이 뭐 카본블랙까지 해가지고 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거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운송비까지 더하면 이게 가격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네. 타이어가 굉장히 잘 팔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적은 뭐 실제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성장성을 쭉쭉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목했던 기사는 물론 이제 그게 전체 확산성은 아닌데 네. 테슬라의 모델 Y가 이제 모델 X가 X. X가 좀 중량이 무겁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밑에 또 얘기하자면 배터리가 쭉 깔려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배터리가 결국에는 무게 중심을 잡는 역할도 하지만 이 중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타이어의 마모류를 계속 높인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란가? 완전히 그때 이제 뭐 무슨 예능 프로였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출근했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프로였는데 타이어 디자이너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타이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은 이제 그 한국 타이어였군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전기차용 타이어도 완전히 그런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이제 타이어 쪽도 조금 고부가 가치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원재료 값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면에서는 네. 약간 막힌 그런 느낌이 좀 오케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익단이 이렇게 훅훅 떠오르지는 못하지 아, 않을까. 예. 그러면 개별 재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다시 쭉 봅니다만. 풀어주면은. 예, 일단 시장은 뭐 아까도 잠시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제 100조 현금 사용에 대해서 뭐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뭐 AI나 5G 뭐 이런 네. 쪽뭐 상대적인 약점이 있는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오늘은 좀 매우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좋은 실적을 낸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OCI나 포스코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뭐 하반기 전망도 좋고 지금 최고 실적을 냈고 뭐다 이런 나오는데 장 막판에 보니까 뭐 공매도 최다 뭐 뭐 외국계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소재 쪽에 있어서는 뭐 최고 실적이다 그래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발표를 보고 주가 움직임을 일단 확인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좀 강세를 좀 지속적으로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탄소 쪽입니다. 탄소 쪽은 워낙 장기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관심이 계속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지원 관련돼서 이제 농업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의 지속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남해 있어 화학이 보이는 좀 굉장히 네, 세죠.
남해약 뭐 종목도 좀 넣어왔고요. 그리고 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도 어제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뭐 하루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좀 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동시효과에 관련된 종목들의 효과도 뭐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일단은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고만고만한 정도의 강보합은 뭐 보여줄 것 같고 좀 작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5G AI 뭐 이런 카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따로 하나가 좀 볼 수 있겠고요. 탄소, 그다음에 이제 비료와 농업, 경구용 코로나 뭐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키트로는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음성 변동성이 인식, 좀 크지 않아요? 네. 이제 소위 카더라에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이제 이것도 이제 AI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확실히 좀 어제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비료와 농업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남해화학이 역시 좀 약간 지표성을 좀 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구용 코로나 관련돼서는 뭐 또 상징성이 있는 게 또 삼천당 제약이잖아요. 삼천당 제약, 국전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뭐 강한 흐름을 좀 타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연속성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탄소 관련해서는 뭐 저는 이제 탄소 포집을 하는 이제 일차적인 기업들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만 좀 수급이 좀 잘 돌아가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 한솔 홈데코 같은 종목이 네. 좀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집중도는 오늘 링크 제네시스와 삼천당 제약 두 가지. 두 개? 네. 욕심이 많군요. 네. 링크 제네시스, 삼천당 제약 두 종목을 네. 또 피크로 이 남해화학은 그 비료를 생산할 때 황산이 부산물로 생기는 모양이에요. 근데 네. 그 황산이 사실은 유해 물질인데 이거를 반도체의 식각 재료로 저단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좋죠. 뭐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인데 주가는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 비료 회사들이 대부분 뭐 이제 뭐 질산, 황산 뭐 이렇게 좀 유해한 것들이 나와서 그걸 네.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또 그걸 또 탄소랑 결합시켜서 새로운 걸 또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꼭 비료다라고 좀 보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확장성이 좀 있어요. 뭐 네. 케미컬, 네, 케미컬 어떤 케미컬로 확장할지는 IT 네. 케미컬도 있고 일반적인 화학 네, 그렇죠. 주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정영일 선생님 맥스트 네 따상상상상 네, 세 번이에요? 대박이네요. 따상상 두 번이에요? 아니면? 따상상상이죠. 상상상? 네, 네. 오늘은 호가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단 상한가에는 보이진 않네요. 아, 상한가는 보이진 않는데 어제 거래가 조금 터졌죠. 어제 잠깐 풀리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좀 매도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뭐 마이너스 출발은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익에 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이제 얼마로 갑니까? 뭐 지금 현재 시가 뭐 5,600 거의 6,000억대 육박을 하는 거죠. 네, 네. 이익에 비해 이익은 아직 좀 안 날. 사실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 이익 나는 회사 없습니다. 네. 뭐 향후에도 1~2년 안에 날 회사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분위기. 메타버스로 이익을 내는 기업은 아직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네. 네. 분위기로 가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파이프 꽂아가지고 이제 네. 뭘 할지 뭐 이걸 또 이게 또 이용하는 기업들도 오케이. 좀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무리해서 추격하는 거는 오늘은 그렇죠? 굉장히 네. 조금 리스크가 크다. 네. 그냥 이렇게 정리. 네. 자 라면값 인상했어요. 이거 우리 먼저 예견을 했잖아. 네네. 네. 뭐 안 하고는 그렇죠. 뭐 회사 망하라는 네, 그런 없고. 얘기니까 오케이. 뭐 지금 이 정도 뭐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 뭐 앵커께서도 계속 관심을 말씀해 주십니다만 뭐 커피값도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원자재는 뭐, 저희가 예. 뭐 많이 얘기하니까 뭐 기름값 오르고 아, 저 이제 식용유값 오르고 네. 이제 그 뭐 밀값 오르고 이러는데 라면값은 안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섹터가 이제 소외주 아까 우리가 좀 다뤄봤잖아요. 네. 이걸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한번 더 부탁드려볼까요? 어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어제 또 그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관련돼서 소외주들의 이제 과연 연속성은 있을까 그리고 새로 바라본다면 어디를 바라볼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개인적인 관심사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앵커께서 이제 또 일발 장전에 또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 네. 저는 그냥 저일 뿐이고 끌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만 하나 첨가를 할 네. 뿐이지 제가 주는 아니잖아요. 정혜영 사장 얘기를 해줘요. 그것 때문에 올랐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장기 소외 종목인데 특히 이제 IPO 이후에 물론 이제 그 공모가 하회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공모가 공모 시점에서 큰 상승을 보였다가 장기적으로 좀 소외받아가지고 그 초반 가격에 못 미친 그런 종목들. 근데 뭐 대형주로도 하이브도 그랬었고요. 네. SKI 테크놀로지도 상승 후에 이제 제 가격을 받는 데까지는 이제 몇 개월이 좀 걸렸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좀 길게 누워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통이 6개월이 딱 고비인 네, 것 같아요. 6개월이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상장 초기에 이제 반짝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주가 내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하려고 상장했지? 그런 주주들 속상하게 하려고 상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뭐 왜 그러지? 회사는 그러면 주가 방어나 뭐 주가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주 생각은 안 해주나?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움직임이라도 IR이라도 뭐 적극적으로 좀 하든지.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슬슬 뭐 관심이 별로 가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판 그런 기간을 좀 많이 거쳤다 보니까 작은 그 자극에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조극 그 자극에도 주가가 좀 튀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대금 보시면 어제 코스피 10조 돌고 코스닥 10조 돌았거든요. 네. 확실히 다들 좀 휴가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좀 줄어든 좀 매도 압력도 뭐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펀더멘탈보다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과연 이제 기관들의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 나가서 앞으로의 이제 대량의 어떤 압력이 좀 줄어들어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오랫동안 이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한 5 영업일 정도의 평균 거래량과 최근 한 2, 3일 이제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 움직임이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한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 그렇게 본다면 수급적인 강도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은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종목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호 예수는 대부분 뭐 3개월, 6개월, 뭐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1년이야 이제 뭐 대주주기 때문에 뭐 우리 사주나 이런 거기 때문에 1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큰 고비는 3개월 그리고 네. 그다음 고비가 이제 뭐 1개월 그리고 6개월 뭐 요 정도의 좀 중요도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종목들이고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가로 세로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거래 대금 거래량을 메이저 수급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면 개인 뭐 외국인이 외국인 또 기관이면 기관 확실하게 수급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주체가 연속성으로 좀 나오는가 이런 것 이 정도만 수급적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셔도 어렵지 않게 좀 뭐 이 회사가 얼마 벌고 뭐 밸류가 얼마고 이런 거 아니어도 충분히 어떤 모멘텀에 의한 그런 수익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종목은 일단 한 5개 정도로 좀 뭐 꼽아봤는데요. 정말 장기적으로 뭐 횡보하고 있고 잊혀진 종목도 뭐 있습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딱 빠졌다가 다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종목이네요. 큐라클. 큐라클. 예, 큐라클이 좀 어제 뭐 최근에 좀 속된 말로 빨리빠릿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출연하셨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까먹었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임상실 아까 그 바이오에 관련돼서 네, 바이오는 여러 가지 알겠고. 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 기여를 좀 해야 네. 되는데. 아, 참. 어제 일발 장전 제가 붙여 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네, 뭐 오로스 그렇게,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 제가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명신산업 그것도 다시 관심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비루셈 그리고 비나텍 이런 종목들도 순서되니까 다 네, 뭐 다 좋을 것 같고요. 명신산업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명신산업 집중. 테슬라도 네. 좀 오르기도 했고 신규 상장 기업 중에 약간 소외주의 개념으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으로 들어갑니다.